송정희 전 농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공수교서 앞에 제가 고등어 낚시를 한번 나왔습니다. 고등어가 제가 공수 마을에 빨간 등대 있는 데서 개따라포도 안 올라가고 그 바로 밑에서 제가 요번에 다른 사람 낚시를 찌낚시를 가르쳤다가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등어 확인이 됐습니다. 제가 확인이 됐는데 그 한 마리 보고는 제가 연상이 안 올리더랍니다. 그래서 그 밤을 재본 전에 첫밤이 20이거든요. 20인데 그 한 20일 정도 이상은 좀 더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공수 마을에도 좀 큰 놈이 안 나오겠나 싶어서 그래서 오늘 여기 와본 겁니다. 와봤는데 자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그 1호지에 막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카드바늘을 썼고요. 카드바늘을 썼고, 그 다음 제 밑에는 1호 도래추를 사용을 했습니다. 도래추 사용을 하고, 자, 지금 미끼를 사전에 지금 다 끼놨습니다. 바늘 6개 다 끼놔놓고, 지금 나가서 밑밥을 주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뭐가 올라오는가 여러분들 같이 한번 확인도 할 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 이게 지금 카드 바늘에 백여돔이 올라왔습니다. 여러분들 저 메가리하고 백여돔이 올라왔습니다. 메가리하고 백여돔이 올라왔어요.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낚시를 하시게 된다면 바로 미끼를 달고 바로 저거 미끼를 달았으면 바로 캐스팅을 하지 마세요. 밑밥부터 주시고 난 뒤에 그래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렇게 전면치로 메갈이라든지 이렇게 등에도이 흙도 왔지 여러분들 자 고기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. 등에도은 그렇게 살이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손맛은 괜찮네요. 손맛은 괜찮고.
자, 여러분들, 백예동입니다. 예, 작은 것에서 우선에 저 두루마기에 좀 연합하고 나중에 제가 갈 때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제 메가리를 드리겠습니다. 한번 켜봐라. 메갈이 나오는 거는 보통 작습니다. 메갈이가 좀 작은데 한 17 정도, 한 쯔깔용 정도는 되겠습니다. 메갈이가 한 쯔깔 정도, 정도는 되겠습니다.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그리고 낮에 이렇게 작은 게 나온다는 거는 밤중에는 이 큰 애들이 많이 다닙니다. 여러분들 밤에는 만약에 이거를 놀이 이거를 잡으러 오신다면 청개비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바늘 하나에 바늘 여러 개를 달지 말고 청개비를 사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것도 나중에 제가 갈 때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잡고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. 지금 몇 분 캐스팅을 했습니다. 몇 분 캐스팅을 했는데 아직까지 고등어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 고등어가 나오게 된다면 사진을 찍어서 사진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